옆으로 쭉 해서 팔꿈치에서 쭉 여기까지 내리시고 옆으로도 쭉 같이 써서 귀 붙인다는 느낌을 쭉 올려볼게요. 옳지 좋아요. 이번 영상은 재활 컨설팅 후기입니다. 1시간 동안 근육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몸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치료입니다. 우선 이분의 불편하신 증상은요, 왼쪽 어깨 통증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쇄골이랑 목까지 통증이 있고요. 뒤쪽으로는 저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안쪽도 통증이 있으시고 스쿼트 할 때는 오른쪽 골반이 찝힌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만 보더라도 아, 이 대각선 패턴이 안 좋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 정도로 안 좋은데도 CT 검사까지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했대요.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못 찾은 거죠. 한번 치료 영상 보시고 이어서 치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 쭉 어디까지 아, 거기서부터 아프시네. 네, 네. 내릴게요. 손바닥 앞으로 하고요. 옆으로 쭉 해서 팔꿈치 펴서 쭉 여기까지 내리시고 뒤로 가봅시다. 팔 뒤로 괜찮으시고 앞으로 안쪽 살짝 뻐근하긴 한데 가는 건 팔만 뒤로 쭉 괜찮으시고 이렇게 있을게요. 뒤로 돌립니다. 괜찮고 내릴게요. 괜찮아. 약간의 통증들은 있어요. 뭔가 꼬이는 통증들? 앞으로 드는 거, 옆으로 드는 거 비슷한가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어깨 좀 잡아볼 건데 옆으로 먼저 해볼게요. 옆으로 들 건데 아프면은 멈추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쭉 갈게요. 쭉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게요. 그냥 아프진 않아요. 그냥 돌아가는 네, 그런 통증은 없어요. 지금 여기 잡았을 때는 괜찮으시네. 그럼 이제 앞으로 또 만세 해볼 건데요. 내렸다가 자 앞으로만 세워볼게요. 네, 그런 통증은 없어요. 후후 해야 돼. 꾹 눌러서 왔다 갔다. 후 좀 풉시다 지금. 5초만 오 살 틀어서 오케이. 후 배 집중 후 그리고 만세. 쭉 천천히 오케이. 돌아오고 돌아올 때 밀면서 힘 풀고 오케이 만세. 뽑아서 만세. 쭉 턱 당기게 고개 숙일게요. 이렇게 쭉 천천히 쭉 뽑아서 옳지 내리시고 옆으로도 쭉 같이 써서 귀 붙인다는 느낌을 쭉 올려볼게요. 옳지 좋아요. 지금 움직일 때 불편감은요? 통증이 생각보다 없어요. 아까 처음에 움직였었을 때 통증이 한 10이었으면 지금 몇 정도 될까요? 한 3, 4? 끝지점에서 약간 있어요. 있는 정도. 살살 쭉 지그시 하세요. 지그시 앞으로만 세. 쭉 살짝 땡김은 있는데 통증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지금 통증은 몇 정도 될까요? 통증은 1, 2 정도인데 1, 2 정도? 네. 옆으로 한번 해볼까요? 쭉 네, 역시도 끝에서만 살짝 요것도 한 1, 2 정도 될까요? 용인에서 오셨다 그랬죠?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부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유튜브 보고요. 네. 재활 영상들 보고 다른 데서 치료하는 것보다 좀 신뢰가 있겠다 싶어서 시간을 조금 내갖고 일부러 찾아뵀습니다. 원래 불편해하셨던 증상은요? 왼쪽 어깨하고 팔 드는 게 너무 많이 불편했어요. 컴퓨터 작업 같은 거 하다 보면 쥐도 좀 와서 저리고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전에 병원 치료는 어떤 걸 받으셨나요? 네, 재활병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회복이 안 돼서 큰 병원 가서 이제 CT도 찍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었죠. 치료 효과는 어떠셨나요? 치료 효과는 사실 딱히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재활하시는 분들도 찾아가서 이제 그때 재활 치료하는 운동을 알려줘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뿐이고 회복은 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까지 멀지만 꼭 와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오늘 1회 동안 제가 이제 검사하고 방향성을 좀 알려드렸는데 받아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이제 꾸준히 제가 좀 해봐야겠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배나 이런 하체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어서 왼쪽이 어깨가 아프다는 진단은 처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뢰를 하고 조금 운동을 해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치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근육 기능 검사는 이렇게 나왔고요. 근육 긴장 검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대각선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불편한 증상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요. 우선은 오른쪽 장요근 문제니까 고관절 굴곡이 제대로 안 되죠. 근데 억지로
스쿼트를 하니까 여기가 찝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찝힘, 소리, 불편감 전부 다 관절이 제자리에서 잘 안 움직여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부딪히는 데를 치료를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깨 같은 경우도 우선 어깨 앞쪽에 불편감이 있고 보상작용으로 조금 위를 많이 쓰는 거죠. 어깨 안 좋았을 때 팔을 드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으쓱하는 동작으로서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불편감이 이어집니다. 뒤쪽 같은 경우도 저림까지 있었죠. 저림 있는 거는 무조건 목 디스크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맨날 디스크 얘기밖에 없어서 뭔가 신경 문제면 디스크라고 생각하지만 신경은 목에서부터 팔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 신경이 다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신경이 눌리는 포인트가 목 디스크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저림이 있는데 디스크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저기 다 힘을 잘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상이 있는 거잖아. 근데 검사상 이상 없다는 거는 검사가 못 찾은 거죠. 병원에서 하는 검사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근육에 대한 기능 검사라면 전부 다 안 좋게 나옵니다. 병원에서 그걸 검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도 또 이런 환자 왔어요. 몸이 여기저기 다 아파. 병원에서 검사 이상이 없대. 그러니까 대학병원까지 갔대요. 근데 대학병원 가서도 어차피 검사하는 건 똑같죠? 이상이 없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보냈는지 아세요? 또 정신과로 보냈대. 실제로 정신과로 보내는 병원 많습니다. 근데 정신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안 좋았다니까. 환자가 이상이 없는데 제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보면은 본인들도 느껴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면 느끼잖아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이상이 있는 거예요. 자, 재활 순서는요. 꺼져 있는 근육은 일단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굳어 있는 근육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힘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꺼져 있는 근육을 깨우는 거는 근육 교정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교정 치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굳어 있는 근육 포인트 찾아서 풀어줬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 제가 장요근하고 정근 우선적으로 잡아주고 옆쪽 코어도 풀렸기 때문에 이 복사근 운동도 같이 진행을 해줬습니다. 복사근 잡고 정거근 잡고 날개뼈 움직이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옆으로 들었을 때 통증이 있었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통증은 0까지는 떨어지진 않았고요. 1, 2까지는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넘어갈 때 제가 침치료도 한 거 아닙니다. 방금 했던 동작으로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들었을 때 불편감도 아까보다는 더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는 많이 안 올라가 보이는 게 옆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간 겁니다. 앞에서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빠졌어요? 아직 4번은 안 갔습니다. 왜냐? 지금 움직이는 것도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힘을 쓰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임이 완전히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치료에서는 3번까지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를 올라가게 만든 과정에서 제가 뭐 했어요? 수동적으로 제가 마사지 쪼물쪼물 안 했습니다. 수동적으로 스트레칭도 안 했어요. 뭐 팔 잡고 늘리고 이런 것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능동적으로 아까 푸는 방법 알려드려서 혼자 풀게 했고요. 스트레칭도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스트레칭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동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마사지조차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10초밖에 안 했고요. 운동 동작도 1세트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수동적 관리보다 능동적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다?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잖아. 누가 해주는 마사지와 누가 해주는 스트레칭은 계속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면은 매일매일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능동적이라니까? 물론 능동적인 게 안 나오고 도저히 안 나오면 수동적으로 가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수동적으로 마사지 받고 스트레칭 해도 좋아졌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숙제를 내드리는 이유가 스스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평생 동안 받으러 다닐 거예요. 돈 쓰면서. 아니면 한번 배우고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하실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안 좋을 때 어깨 따로 치료하고 허리 따로 치료하고 골반 따로 치료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잡아줘서 전체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야. 제가 팔을 옆으로 이렇게 올리는 동작에서 이렇게 올리는 스트레칭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골반 쓰게 만들어주고
허리 쓰게 만들어주고 그냥 날개뼈 쓰게 만들어주니까 그냥 바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어깨만 들고 막 들리는 동작 했다면은 어깨 잠깐 좋아지는 것 같지만 나머지 따로따로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수동적으로 어깨 마사지하고 수동적으로 어깨 스트레칭 했어요. 막 누워가지고 막 눌러주고 당겨주고 쭉쭉쭉 그래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하지만 이건 스스로 관리가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다? 지금 골반 하나도 안 봤잖아. 분명히 대각선 패턴으로 골반에서 안 좋아서 출발한 건데 어깨만 하면은 잠깐 올라간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다시 재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운동까지 절대 못 가요. 단순하게 늘려서만 만든 동작은요 힘을 쓰는 단계까지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치료가 완료가 아니라는 거. 재활은 능동적인 움직임이 중요하고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